원주에 이 당을 이끌게 된 두 달 동안에 두 번째 왔는데, 원주는 강원도에서 대단히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고,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면서 놀랐는데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다 라고 자평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원주 방문의 좀 의미라든지 지금 원주 지역구 판세가 사실은 조금 뭐 야권 우세 지역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계산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제가 원주에 이 당을 이끌게 된 두 달 동안에 두 번째 왔는데,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는 곳이고 원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김원석 같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한 것이죠. 원주는 강원도에서 대단히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고,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의 모델로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총선 때까지 세 번 방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로서 두 번째인데 그럼 한 번 더 오실 계획이신 거예요? 잘못하면 네 번 다섯 번 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후보 정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이제 지역을 많이 도시게 될 텐데 혹시 이제 지역 위주로 순회하실 때 좀 어떤 구상을 좀 갖고 YK 강민정인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 대한민국으로서의 대의라는 명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맞게 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라든가 그 현황 등은 각 지역마다 대단히 다릅니다. 저희는 그 지역의 우리 동료 시민들의 삶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꼭 맞는 우선순위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분들의 사랑을 원하는지를 지역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주에서처럼.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쭈면 그 여사 관련 기사에 뭐 1억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요? 예. 제가 조정 신청을 했어요? 아마 당에서 하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라서. 당 차원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가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기획력과 실천력이죠. 그 실천력은 결국 예산인데요. 여러분이 다 인정하다시피 국민의힘은 제가 없어도 돌아가지만 박정화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 정부에서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바로 그 예산을 담당했던 김한석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을 후보로 낸 것은 정말 필요한 공약을 기획해내고 그 기획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면서 놀랐는데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다 라고 자평합니다. 저도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과 이분들이 실천하는 공약을 중앙청에서 보증하고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께서 이제 국민 추천제를 진행해서 우선 지역을 조금 더 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추가로 후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요. 또 선대위원장 혹시 인선은 좀 염두에 두신 모델이나 인물이 좀 있는지요? 인선 문제는 또 인선할 때 말씀드리면 되는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공간이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입장에서 비교적 확률 높게 승리해온 지역들의 경우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듯이요. 그렇지만 그 선택권을 국민들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오히려 격전지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늘 저희를 그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는 곳이라면 저희는 정말 필요한
분들을, 국민들께 정말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공관위가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특별히 제가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설명드린 건 제가 잘못. 시간이 부족해서 갈게요. 혹시 저기 춘천서 오셨는데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갈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